안녕하세요. 본격 그림책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그림책 기획자와 작가, 서점 주인이 모여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방송입니다. 오늘 좀 작업하다가 온것 같기는 해. 늘 아침에 녹음하다가 작업하다 다들 뛰어오셨습니다. 월 2회 비정기적으로 팟빵, 유튜브, 아이폰 팟캐스트에서 방송하고 있어요. 애청자가 조금씩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번보다 또 10명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야, 환영합니다! 야, 와,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꾹! 자,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댓글도 써주시면 김공공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작수사의 좌우명, 느리지만 꾸준히 애청자와 함께 가겠습니다. 멤버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헐레벌떡 춘기입니다. 아, 오늘도 자다 나온 서다람입니다. 저 오늘 교육받다 왔어요. 와, 열심히 공부받았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와우. 아, 그거 저 이따 공부하러 갑니다. 네. 오늘은 작가 초대석입니다. 겨울에 역시 초대가 최고죠. 뜨뜻한 방 안에서 두런두런 수다 떠는 게 겨울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엄청 추워요, 근데. 네, 맞아요. 추운 날씨를 뚫고 와주신 작가님, 바로 최민지 아이돌이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작가 최민지입니다. 진짜 아이돌이죠? 아, 제가 신네. 여기 작가 소개에다 뭐라고 썼냐면 지금 현존하는 대한민국 20대 작가 중에 가장 핫한 작가라고. 안돼 안돼. 얼굴도 이뻐요. 그렇지. 미인이야. 지금 창작 그림책이 현재 4권이 나와 있어서 저희가 이 4권을 소개를 이제 해드리려고 해요. 아시는 분들도 되게 많겠지만 오늘 살짝 자세히 열어보면 많은 얘기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소개할 그림책은 2018년 노란 상상에서 출간된 문어 목욕탕. 그리고 이듬해 같은 출판사에서 출간된 시리즈죠. 코끼리 미용실. 2020년 창비에서 출간된 마법의 방방. 또 이듬해 창비에서 출간된 나를 봐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책 소개를 하기 전에 저희 되게 유명한 작가를 면전에다 두고 하는 면전 소개를 하겠습니다. 최민지 작가는 제가 몇 년에 태어났는지, 자료 조사를 통해서 들었지만 오늘은 숫자보다 90년대 중반에 태어났다. 그래서 MZ 세대고요. 아직 20대에 걸쳐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 20대 그림책 작가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그림책 작가님이 아니신가라고 생각합니다. 작가의 꿈을 안고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 꿈꾼 대로 소설가가 되어야겠다가 아니라 갑자기 그림책에 눈을 떴다고 해요. 그래서 그림책 작가가 되려고 2017년인 것 같아요. 상상마당 볼로냐 워크숍 네. 네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도 이 문어 목욕탕 초안을 처음 봤었거든요. 바로 그곳에서 초안을 만들었고 이듬해 출간을 합니다. 그 출간할 적의 나이가 25살이라고 해요. 크리스마스. 뭐, 아니, 뭐 거의 그냥 뭐 스트레이트로 간 거죠. 첫 책부터 평론가와 독자의 사랑을 듬뿍 받고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노랑 상상을, 이름을 같이 출판사와 함께 알린 케이스가 아닌가. 그리고 되게, 성실한 거는 지금까지 첫 책이 나오고선 1년에 한 권씩 출간하고 있어요. 와, 꾸준히 그 진짜 말씀하십니다. 대단하죠. 맞아요. 2019년에 한국의 그 젊은 작가 대표로 BIB 브라티슬라바에 가는 작가로 발탁이 돼서 다녀오시기도 했습니다. 뭐 재밌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그때 제가 최민지 작가님하고 처음 연락을 하게 된 KBBY 스텝으로서 연락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현재 그림을 더잘 그리고 싶어서 서울시립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일러스트레이션을 전공을 하면서 10작 중이다. 도대체 몇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네. 나 여기저기 미팅이 되게, 나 오늘 최민지 작가 만났다. 최민지 작가가 미팅했나 봐.
둘이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미팅을 하러 다니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도대체 그 많은 이야기들을 언제 그렇게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저는 이제 이야기는 계속 생각이 나는데 아무래도 작업 속도라든지 출판사의 속도도 있으니까 그거를 맞추다 보니까 이제 1년에 한 번씩 책을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속도를 이제 제 작업량이 채우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오, 야, 이건 너무 좋은데? 지금 막 풀이 차 있잖아. 풀이 막 차 있는데 그거를 내가 작가가 나 내가 내 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와. 아, 멋지다. 나중에 뒤엎지 말아야 될 텐데. 아, 근데 오늘 소개한 내용 중에 혹시 뭐 좀 잘못된 내용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 정확. 네. 왜냐하면 정말 제가 사생활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네, 이 고민된 정보에 접근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 알아보셔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알아봐야 되나? 자, 그러면 일단 문어 목욕탕과 코끼리 미용실의 소개를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문어 목욕탕이고요. 이 책은 노란 상상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이고 최민지 작가의 첫 데뷔작입니다. 첫 표지부터 문어 목욕탕 앞에 서 있는 소극적인 소녀가 등장을 하고요. 동네에서 새로운 목욕탕이 생겨서 짝꿍 민지가 벌써 다녀왔단 말을 듣게 되죠. 그리고 데리고 갈 줄 엄마가 안 계셔서 목욕탕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주인공 소녀가 처음으로 목욕탕을 가게 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소녀는 처음 목욕탕에 들어간 순간 모두가 즐거워 보이기도 하고 또 숨고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따끈따끈한 먹물탕을 들어가 보는 용기를 내기도 해요. 근데 이 탕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데요. 아, 이거 스포 아닌가요? 이거 얘기해도 돼요? 아이, 뭐. 아, 네. 문어죠, 문어. 네. 소녀는 문어와 금세 친해져서 함께 신나게 물속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렇게 신나게 그릴 수 있을까. 같은 작가지만 되게 감탄을 했어요. 자, 물속 여행을 하는 와중에도 문어는 때도 밀어주고 거품도 내주고 씻겨도 주고 헹궈도 줘요. 마치 제가 우리 강아지를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목욕시키듯이 문어는 어쩌면 프로 때밀이 아줌마가 아니었을까 전지 혹은 전생에 아주 그 프로답게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그 손길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즐겁게 목욕탕을 다녀온 소녀는 자신감 뿜뿜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 문어 목욕탕을 읽고 아, 혼자 가도 부담 없는 곳이기도 하고 80원이라는 게 가장 임팩트 있더라고요. 아, 100원만 있으면 저렴하게 갈 수도 있는 그리고 목욕탕을 즐길 수 있는 장소기도 하다는 점이 되게 흥미로웠고요. 까만 문어 목욕탕에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이 마치 제가 잠깐 우울해 있을 때 어두웠던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겨주는 기분이 좀 들기도 했고요. 문어가 어쩌면은 작가님만의 비밀 친구 혹은 독자들의 비밀 친구이자 엄마 같은 존재 기댈 수 있는 어떤 존재를 그리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이 책에서 되게 좋았던 부분이 한부모 가정이라는 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너무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무겁지 않게 표현을 했다는 게 굉장히 저는 되게 좋았어요. 또 보는 독자들도 문어 목욕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책장을 다 넘겨서 보다 보면 좀 흐뭇한 기분으로 이렇게 책장을 딱 덮게 되는 그런 책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책은 아마 혼자라도 할 수 있고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하는 용기를 주는 그런 그림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책에 이어서 1년 뒤에 코끼리 미용실인데요. 이 책은 문어 목욕탕 시리즈의 후속작 이라서 노란 상상에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코끼리 미용실은 또 양갈래의 머리를 한 소녀가 주인공인데요. 소녀는 늘 양갈래 머리를 묶고 똑같은 물방울 무늬의 옷을 입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이 소녀의 성격을 알 수가 있었죠. 엄마 아빠가 해주는 대로 얌전하게 지내는 우리 조카 같은 착한 아이라는 거.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우연히 길을 걷다가 미용실을 들어가게 되죠. 소녀는 미용실 안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겉도
잠깐이었어요. 역시 MZ세대 이어서 이제 소녀니까 얘네들은 2010년생일까요? 얘네들은 놀라지 않아요. 웬만해서. 거울 앞에 앉아서 파란색 머리 메뉴판에 펼치게 되죠. 다양한 머리 스타일 모양을 보고 고민하는 소녀는 평소에 하고 싶었던 단발머리로 결심을 합니다. 마치 우리 모습 같죠. 가끔 단발병 걸려서 이렇게 단발로 자르고 싶잖아요. 그래서 코끼리 코 모양 이렇게 딱 손을 딱 해야지 누군가를 만날 수 있어요. 바로 기다란 코를 가진 코끼리 미용사죠. 코끼리 미용사는 코로 소녀의 머리를 늘렸다 줄였다 당겼다 붙였다 스타일링을 이렇게 해주기도 하는데요. 저희 가장 되게 좋았던 점이 그 영양, 달콤한 영양, 그 비싼 영양을 서비스로 해주더라고요. 오. 알고 싶어요. 여기 어딘지. 찾아가실 건가요? 그럼요. 저 개털 같은 머리를 이렇게 좀 멋지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코끼리 미용사는 전 옛날 사람이라서 왠지 비달사순? 비달사순? 요즘 차홍인가요? 저 민지 씨 지금 뭘 몰라. 근데 지금 물음표가 두 개가 떴어. 진짜 모르죠? 비달사순. 진짜 몰라? 그 요즘 스타일 진짜 모르구나. 죄송합니다. 맞췄어야 되는데 MZ세대를 공부했어야 되는데 차홍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배웠나 할 정도로 그 디자인에 맞먹게 커다란 상아로 아주 꼼꼼하게 머리를 잘라주죠. 코끼리가 크게 소리를 치니까 미용실 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소녀도 다 같이 머리를 깨끗이 감고 요즘 핫한 그 다이슨에 맞먹는 코끼리 코로 이렇게 머리를 말려주죠. 그리고 예쁜 단발머리가 돼요. 자, 소녀는 자기가 선택한 머리 스타일에 만족하면서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작은 오렌지색 불자 하나가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그 의도하신 건가요? 네네네. 이제 앞으로 유행할 걸 알고. 그거 완전히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탈색을 주황색으로 염색 하더라고요. 염색 염색이에요. 요즘 또 탈색 엘사 스타일인 줄 알았죠. 그래서 거기서 자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때는 염색약이 좋은 게 없어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그 과산화소소 이렇게 뿌리면 그거는 언제적인 얘기 아니야? 왜 욕심이 아니요. 그래서 오렌지색이 돼요. 이 색깔이 진짜로 맥주로 빨면 되지. 그 맥주보다 강력한 건 과산화소소입니다. 놀랐죠? 정말 무식하게 뺐지.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혼나서 막 이렇게 검정색 그 칠하잖아요. 먹물 그 염색약 있어요. 한번 칠하면 안 벗겨지는 거. 오. 그런 걸로 막 칠했던 옛날 생각이 납니다. 요즘엔 안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도 그때 못 해봤던 거를 오늘 이거 팟캐스트 끝나면 갈까 봐요. 탈색하러. 진짜요? 다큐로 받아들이세요. 하러 갈까 봐요. 좀 민지 작가님의 얘기를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이게 MZ세대에 맞추려면 뭘 맞춰. 나이에 맞게 살아. 자, 그래서 저의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 책 보는 순간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첫 책이에요. 그죠? 그쵸. 문화목욕탕의 첫 책. 그림책을 학교 다닐 때는 몰랐다고 들었는데 제가 그냥 이제 기동량으로 들을 때에는 서울예대 들어가기 전서부터 되게 촉망받는 글쓰기 솜씨를 보여주었다라는 얘기를 살짝 들은 적이 있거든요. 누구예요? 근데 언제부터 내가 글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글은 어릴 때부터 계속 좋아했어서 초등학교 네 그냥 막연하게 글을 쓰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은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소설가가 되어야겠다? 네. 저는 네. 사실 똑같이 꿈을 꾼 적인데 전 계기가 되게 명확했거든요. 어떤 책을 보고 이런 책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했는데 민지 씨는 그렇지는 않았나요? 네, 그렇진 않았고 읽는 것도 좋았고 또 그냥 글쓰기 자체를 좀 좋아했어서 글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지 여기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막 소설이라고 정한 것도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였던 것 같아요. 대학에 들어가서. 네, 네. 근데 대학을 다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그림책을 전혀 몰랐다고. 네, 근데 이제 학교에서 아동문학 수업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읽어주시는 그림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몰랐던 뭔가 장르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우연히 또 책을 읽게 되면서 너무 재밌어서
갑자기 막 많이 읽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수업 시간에 읽어주셨던 책이 뭐예요? 이수지 작가님의 검은 새도 읽었던 것 같고 이지연 작가님 수영장. 이수지 작가님 토끼들의 밤. 야 진짜 최근이다. 아 그쵸. 네네네. 생각이 나요. 그 세 권이 좀 생각이 많이 나고. 많이는 읽지 못했는데 사실 네. 문예창작학과에서 보여주기에는 너무 글이 없는 책들 이제는 이 누지 그 수영장 글 없잖아. 네, 근데 글이 없는 근데 그림책이 어쨌든 그 서사가 있으니까 문예창작학과에서 수영장을 보여준다는 게 좀 독특하다. 근데 뭔가 그림을 가지고 이제 서사를 느끼는 게 아마 좀 저희는 새로웠을 거예요. 저도 문창과를 나왔지만. 그래요? 네. 나 몰랐네. 같은 학교 출신이야? 아니요. 같은 학교는 아니에요. 같은 학교는 아닌데. 그때 저희도 아동문화 과목에서 그림책을 많이 보여주셨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처음 보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봤던 그림책은 대부분 서사에 의존하는 책들이어가지고 사실 그림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림에 서사가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했었어요. 근데 학교 가서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다가 이제 봤는데 이게 그림책이 사실은 그림이 중심인 책이고 그림 안에 있는 서사를 읽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그때 처음 알게 돼서 저도 사실 그래서 되게 그림책이 새롭게 다가왔었던 계기가 그 수업에서 이제 그림책 보여주신 거였거든요. 민지 씨가 배울 때는 김지은 선생님이 맞아요. 해주셨어요. 네. 저도 김지은 아 그래? 그거는 교수님의 역할이 되게 컸다고 나는 생각해. 그림책을 잘 아시고 그림책에 매료되어 있는 교수님이 그거를 문창과 친구들한테 아동문학 시간에 알려줘야겠다라고 마음먹어서 들어오는 거지. 사실 아동문학을 진짜 전체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이거를 문창과 친구들한테 알려줘야겠다 한다 그러면 대부분 서사가 되게 빡세게 맞아요. 있고 동화를 주로 그렇죠. 네. 동화를 보여주지 그림책을 보여주진 않거든. 그렇죠. 김지은 선생님의 역할이었구나. 김지은 선생님의. 그런 놀라운 또 이렇게 나이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안 됐죠. 김지은 선생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스펙트럼 있게 다른 학교인데도 같은 선생님이 야 잘 나가시는 선생님이세요. 훌륭하세요. 지금은 서울예술대학교에 아예 계시죠. 저도 그때 이제 그림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조금 저한테도 충격이어서 그때를 시작으로 그림책을 읽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미술을 전공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인터뷰를 보니까 내가 그림책 작가가 되겠다라고 딱 마음먹었을 때 그림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터뷰에. 그건 그림책 작가가 되어야지 한 건 아니었고 그냥 읽다가 나도 이런 방식으로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더미북을 만드는 건 사실은 부담이 누구나 없잖아요. 나만 보는 책이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서 제가 부담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그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그 생각조차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런 신인 작가들을 이렇게 대화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저 그림을 못 그리는데 제가 그림책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 거의 탑 1, 2위 중에 하나 하나라서 저는 그 인터뷰 기사를 봤을 때 되게 이게 또 MZ세대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어. 왜냐면 뭐든지 잘하고 싶어 하거든. 그 그림이 다 들어간다 그러면 글도 잘 쓰고 싶어 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싶어 하고 문어목욕탕을 그러면 작가가 되어야지 라고 더미를 이렇게 만들 때부터 상상마당에 가져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더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더미 중에서 문어목욕탕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출을 했는데 다행히 통과가 되어서 시작을 했어요. 들어왔을 때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상상마당이요? 네. 맞죠. 제가 혼자 힘들었죠. 이게 되게 스피드하고 이 수업 자체가 또 해내는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서사는 잘 안 나오는데 왜 그림이 끼깔나? 그림이 너무 다 좋으셨어요. 그때도
그림이 막 이렇게 현란해. 막 눈이 막 뒤집어지는데, 아, 이게 서사를 어떡하지? 막 이런 경우들이 좀 되게 많은 케이스였는데, 거기 안에서 기가 눌리지 않았을까. 그쵸. 깜짝 놀랐을 것 같아. 근데 더군다나 또 막 하나하나 세세하게 봐주는 게 아니라, 되게 스피드하게 몇 개월 만에 가는, 맞아요. 범위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라서, 난 그걸 어떻게 견뎠을까라는 생각이 좀, 어떻게 견뎠나요? 그러게요. 너무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옛날 얘기였어? 아니야. 지금 몇 년 안 됐는데. 내가 이걸로 성공해야지. 약간 이런. 그러지. 뭐 없었어요? 책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한 권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는 거니까 그냥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물론 비교하는 마음이 저는 계속 들었죠. 집에 가면서 힘들고 항상. 이제 울진 않았어? 집에서 울었어요. 거기 앞에서는 다행히 안 울고. 대박이다. 이제는 집에 가서 울고. 아 근데 이 내용이 되게 좀 특이해요. 맞아요. 네, 엄마가 없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목욕탕을 가보고 싶은데 혼자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설정인데 요새 목욕탕 잘 안 가잖아요, 애들. 네네. 목욕탕이란 문화 자체도 별로 없고. 찜질방을 더 알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얘기를 해보면. 근데 찜질방도 사실은 그 엄마들이 그렇게 많이 데리고 다니거나 막 이런 그치. 게 아니라 놀이파크, 파크 뭐 이런 유원지에 가야 한번 경험할까? 수영장 뭐 이런 정도지 않을까 싶어서 목욕탕을 떠올리고 또 여자애 혼자서 여탕을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여탕을 들어가야 된다라는 설정을 어떻게 생각하게 됐는지 되게 궁금해요. 딱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던 건 아닌데 그냥 앉아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엄마가 없는 여자아이는 목욕탕에 만약에 가고 싶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갑자기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 걱정스럽기도 했어요. 근데 누가 좀 씻겨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게 누구여야 할지를 생각해보니까 그 문어가 그 빨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때를 밀어주는 장면이 제일 먼저 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겠다 이런 이미지로 그림책을 만들면 재밌겠다 해서 바로 저거. 그 자리에서 기획력이 있는 작가야. 그렇죠. 그러네요. 이건 서사를 써보았기 때문에 이제 또 맞아. 가능한 그렇죠. 문예창작학과에서 여러 가지 설정들을 계속 돌리면서 그럼요. 뭔가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 같은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나 이런 생각을 꾸준히 트레이닝을 받아왔던 작가님이 사실은 서사를 생각하는 건 그냥 일반 그림책 작가로 도전하는 친구들보다 훨씬 훈련이 더 잘 돼 있을 것 같다. 왜냐면 만화하는 친구들이 되게 그런 걸 잘하거든요. 어쨌든 끊임없이 글그림으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 때 근데 역시 진입장벽은 그림이지 않았을까. 이 내가 생각한 거를 그림으로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되게 고민했을 것 같은데 더미를 난 더미를 못 봤으니까 처음에 더미를 만든 거랑 볼로냐 워크샵 과정을 통해서 지금 문어목욕탕이 나온 거랑 어떤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더미북으로 만들 때는 70페이지가 넘었어요. 저는 이제 그림책의 분량이 제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거든요. 마음대로 되긴 하지.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좀 장수가 많으려면 퀄리티도 그만큼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들어서 이걸 많이 줄여야겠다. 일단은 그게 첫 번째 미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장면을 덜어내고 결말도 더 뒤에가 있었는데 어디서 끊어야 될지를 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딱 잘라서 그 안에서 이야기를 다시 몇 장면으로 이야기가 전해지게 이 몇 시간에 목욕탕만 70페이지였던 거예요? 목욕탕에서 마지막에 원래 집까지 가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거 자체는 좀 짧아요. 그래서 거의 목욕탕 안에서의 이야기가 되게 길었어요. 야, 엄청 많이 쳐냈는데? 네. 근데 거의 여기 남아있는 장면들은 원래 가지고 있던 더미북의 장면이랑 거의 다르지 않는? 훨씬 더 많이 목욕탕 안에서 노는 장면들이 맞아요, 많았던 맞아요. 거죠. 훨씬 더 놀이하는 장면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럼 얘가 바다 여행도 했다가 다른 것도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진 않고 어쨌든 잘 씻고 나오는 게 저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 서사는 동일한데 장면이 뭐 들어가는 도중에 아예 표정만 클로즈업 되는 장면도 있었고 뭐 준비 완료 막 이런 장면도 있었는데 제가 또 다른 그림책들을 보면서 겹치는 장면이 혹시 있나 그런 걸 체크를 하면서 뺀 장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목욕탕에 관련된 책을 이거 만들 때 다 찾아갖고 다 하나하나 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예전에 북토크 할 때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림책 작가 준비하는 친구들이 그 기본이거든요. 리서치? 맞아요. 지금 현재 내가 하려고 하는 소재에 이 장르에서 어느 정도까지 다루고 있나, 내가 혹시 다루려고 하는 주제나 소재가 좀 겹치는 게 없나. 그런 것들을 좀 찾아. 예를 들면 때밀인데 뭐 문어가 이렇게 여러 발대로 막 때밀이를 한다고 있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지만 나는 어떻게 써야 될까를 연구를 하려면 남은 어떻게 썼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너무 안 해. 그렇죠.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오히려 봐서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내가 이 이미지가 익숙해져가지고 이걸 그대로 갖다 쓸 것 같아서 안 보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물론 그렇게 내가 알아야지. 알아야 피해갈 수 있죠. 그렇죠. 피해가야 돼. 근데 문어 생각할 때 바로 코끼리로 미용실로 이게 바로 연동이 돼 있었던 상황인가요? 그건 아니고 이제 문어 목욕탕 다음 책으로는 어떤 책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리즈로 한 권을 더 만들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다였으니까 물 밖으로 나와서 해보자. 아. 전 좀 결을 다르게 하고 싶었어요. 그 시리즈 물이라도 비슷한 책처럼은 보이기가 싫었고 아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되게 다른 동물의 이미지를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좀 더 근데 동물의 이미지에 더 약간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는데 문어 목욕탕의 여자애는 캐릭터가 굉장히 세고 분명한 아이인데 그쵸. 여기 코끼리에 나온 애는 문어에 비해서는 뭔가 사연이 별로 많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약간 좀 엄격하다 할까? 늘 그렇게 보수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정도의 포커스가 있고 이 애가 가지고 있는 그 내러티브가 여기에서 나오는 애처럼 많이 보여지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동물과 이 미용실의 행위에 더 많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그게 궁금했던 거야. 문어 하면서 코끼리까지 다 이렇게 생각했을까? 했더니 지금 말씀하신 건 출간이 된 후에. 네. 네, 맞아요. 그렇구나. 그래도 되게 아이디어가 재밌었어요. 코끼리가 미용을 한다라고 하는 게 그냥 캐릭터가 있는 게 아니라 코끼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적인 기능을 갖고 이 미용실을 운영을 하는 그 행태를 모방해서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두 권을 가지고 애들 강연 되게 많이 다니시지 않았어요? 초등학생들? 네, 맞아요. 그리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고 저도 이 코끼리 미용실은 좀 신기한 게 이제 문어도 이제 문어는 이제 손이라고 해야 되나? 발이잖아요. 어쨌든 발인데 어쨌든 발들이 이렇게 헤엄치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미지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코끼리도 이제 미용실 하면 우리가 보통 손으로 미용을 한다고 생각한데 얘는 코로 발 두 개로 이렇게 네네네 이거 고데기는 발이고 그래서 약간 그런 지점에서도 그 행위 자체가 조금 새롭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러니까 미용실이라는 거 이제 동물이 나오는 미용실이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코끼리가 나오는데 코끼리가 손이 아니라 코로 이렇게 이렇게 머리를 해준다는 게 좀 그때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 내가 아까 별명 붙인다고 했잖아요. 이 네 권을 그 방방이는 조금 그런 면에서는 약하지만 지금 연필의 소재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 나를 봐 목욕탕과 미용실 이 세 권을 두고 보면 딱 하나의 공통점이 보여요. 보면. 소녀. 어? 소녀. 아니 그건 말고. 아니요. 맞추고 싶어서 되게 신중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머리카락이 다른 데랑 되게 틀려요. 그리고 머리카락의 움직임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그래요? 세 권 다. 아, 세 권. 그래서 이 미용실은 정말 잘 잡았다. 왜냐면 본인이 자연스럽게 잡았을지 모르겠지만 이 문어 목욕탕에서도 얘 머리카락이 진짜 얘의 감정과 움직임을 진짜 많이 보여주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머리카락도 마찬가지. 그리고 다 머리카락들이 다 이렇게 길고 뻗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뭐 단발머리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움직임이 더 많거든요. 여기 가면 더 많아요. 더 많죠. 네, 여기에 가면 지금 조그맣게 있는 그런 캐릭터에 이런 머리카락 움직임들을 거의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리고 여기 이게 첫 장이잖아요. 몸의 드로잉이나 이런 걸 보면 아직까지 좀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한 포즈 같은 것도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이 선 자체에 그냥 이렇게 쭉
쭉쭉 뻗어나가는데 머리카락 엄청 섬세해. 아 진짜 그러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장면에서 머리카락이 진짜 잘 보이네요. 몸의 이 선을 그은 정성에 비해서 머리카락에 들이는 이 공을 봐. 한올 지금 따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야 신기하다. 이렇게 머리카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모든 게 머리카락에 드리는 정성이 다른 그 사물과 몸에 드리는 정성보다 더 많아. 맞아요. 저 나를 봐 그릴 때도 머리카락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 되게 본능적인 거거든요. 근데 왜 내가 머리카락에 이렇게 공을 들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네. 문어목욕탕에서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뻗쳐 있잖아요, 처음에. 그 머리를 나중에 약간 부드럽게 표현해야지,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머리카락 그리는 게 좀 재미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기도 모르게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머리카락 작가라고 머리카락 작가. 아, 저도 머리카락 만져보고 싶네요. 옆에서. 그래서 진짜 난 처음에는 그냥 아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미용실을 보니까 여기는 이게 완전히 중요한 그냥, 소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드로잉 부분에 비해서 머리카락 드로잉은 너무 정성스럽고 너무 그 뭐랄까 움직임도 자연스럽고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사실은 우리 민지 씨의 이 두 권의 목욕탕과 미용실의 이 두 권의 그림을 살려주는 건 머리카락이거든요. 머리카락이 거의 다 있어. 내가 생각할 때는. 왜냐면 코끼리가 너무 귀엽긴 한데 이 씨익 할 때 이 전체 그 클로즈업 샵을 볼 때 사실은 씨익이라는 문자가 없으면 얘가 되게 음흉하게 보는 건지 미소를 짓고 있는 건지 사실 좀 애매해요. 근데 소녀가 나오는 이 머리카락 부분이 나오면 감정 전달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머리카락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착이라는 뭐 이런 말 없어도 그런 감정이 되게 전달이 잘 돼서 머리카락 활용을 진짜 잘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이제 이건 좀 다르지만 이수지 작가가 정말 잘하는 건 스커트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여자애들 항상 왜 치마를 맞아요. 입혀? 막 이랬는데 치마를 입으면 움직임이 너무 잘 보이잖아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본인도 모르게 그 요소를 되게 잘 쓰고 있고 이 나를 봐에서는 뭐 거의 이 둘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도 다 머리카락에 네, 거의 머리카락이 있는데 나중에 더 얘기하겠지만 계속 그림이 늘고 있어. 더 기대되네요. 다행이에요. 다음 색은 계속 그림이 늘고 있어서 문어목욕탕과 나를 봐의 간극을 보면 계속 늘고 있다. 그래서 같이 출간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다른 편집자들 뭐 얘기들을 보면 좀 더 완성을 시켜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좀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독자들에 대해서. 근데 저는 사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완성도보다 가장 중요한 건 서사이기 때문에 지금 작가가 낼 수 있는 서사에 집중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림책은 그런 스토리텔링 매체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도 되게 많아서 좀 대치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 민지 씨가 잘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요 지금 갑자기 붕 떠가지고 내용 소개를 안 했지만 아니 근데 막 아까 그림 얘기 이제 출간할 때마다 뭔가 이렇게 늘어간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제가 이제 문어 목욕탕 나오고 나서 이제 알게 됐는데 보면 되게 열심히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뭘 드로잉 같은 것도 이걸 그리기 위해서 뭐 신체 드로잉을 하러 배우러 다닌다든지 미용실도 만들 때 미용실을 갔어요. 가서 사람들이 머리하는 모습 같은 거를 보러 일부러 머리를 하러 가고 약간 이런 세세한 노력 같은 거를 되게 많이 하는 친구라서 아마 그런 게 조금 반영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할 때 실제로 목욕탕을 몇 번 가셨어요? 네, 목욕탕을 가기도 했는데 그래도 벗은 몸을 좀 그려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근데 목욕탕에서 그릴 순 없잖아요. 누드크로키. 그래서 누드크로키를 잠깐 했었어요. 근데 저도 막 길게 노력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라. 아니 근데 나 옛날에 누드크로키 할 때 다양하게 모델을 좀 만났었는데 마른 몸매보다
뚱뚱하신 분이 더 재밌더라고. 이렇게 꿀렁꿀렁하니까 선을 그리는 게 더 재미있고 이게 뭔가 몸을 막 이렇게 비틀잖아요, 모델이. 모습이 다 바뀌니까. 네, 비틀 때 그 근육의 움직임이 마른 몸매보다는 저는 좀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렇게 그리는 재미가 있다니까. 근데 이제 마른 몸매는 몸매 나름대로 그것도 잡는 또 맛이 있긴 한데 약간 좀 나는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몸을 키우기로 했어. 저는 이렇게 날씬하게 그리기 위해서 오늘부터 살을 빼려고요. 아, 됐어. 아, 그래요. 그때 되게 노력을 많이 했을 것 같아. 오히려 이 더미를 만들면서 이 그림과 서사와 글과 이 맞추는 게 힘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원하는 대로 잘 안 나왔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저는 또 제가 이 정도만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서 특히 첫 책에서는 이 이상으로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 이상이 뭔지를 일단 모르니까 지금 가진 선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제일 재밌는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그런 다른 욕심이 없었던 것 같고 다행이야. 그랬으면 되게 늦게 책을 내지 않았을까. 맞아. 네. 어쨌든 상상마당 그 워크숍에서 해가지고 노란 상상으로 연결이 됐다는 거지. 이 책을 그때 보신 분들이 되게 편집자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도. 아마 되게 고뇌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있었을 것 같아요. 디벨롭을 더 해서 작가한테 디벨롭을 맡겨놨을까 아니면 내가 컨택을 해서 디벨롭을 할까 아니면 이 서사가 그대로 그냥 실리는 게 더 좋을까 막 이런 왜냐면 서사는 되게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한 꼴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본 사람들이. 나는 노랑 항상 그때 편집자분이 픽업을 진짜 재빠르게 빨리 편안하게 잘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많은 고뇌하시던 분들이 안타까우셨겠죠? 네. 유니킥하셨겠죠? 네. 진짜 선택을 타이밍도 되게 잘 맞았고 본인도 되게 준비를 잘했고 또 스토리 서사를 잘 짓는 친구가 딱 이 세계에 와서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놀고 있으니까 재밌어. 계속 기대되는 작품.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 코스로 마법의 방방을 한번. 네, 마법의 방방 미디어 창비에서 나왔고요. 이 책은 아마 그 코끼리 미용실 나오고 2년 후에 출간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아니야. 다음에. 오, 빨리 나왔네요. 1년에 하나씩 나왔던가? 정말 열심히 했군요. 사실 이 책의 서사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심심의 마을이 있었고 그 안에 굉장히 심심해하는 어린이가 마법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바랐더니 하늘에서 방방이 떨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방방을 보고서는 다른 사람들은 이거는 뭘까 막 궁금해하고 위험할지도 몰라 뭐지? 마법은 믿지 않아 막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은 이러고 있는데 그 심심해하던 그 어린이가 용감하게 앞장서서 착착착착 방방 앞으로 가가지고 방방 위로 올라가서 방방을 띕니다. 뛰어 올라가서 어떻게 되냐. 되게 재밌게 막 뛰어서 놀아요. 한 번 더 이러면서 뛰어 놀다가 갑자기 방방이 마법을 일으키면서 슝 하늘 위로 올라가서 올라가다 못해서 우주로까지 이제 나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주까지 이제 정말 뛰어 올라갔고 이 친구가 이렇게 자기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와 또 새로운 어떤 존재들을 만나면서 즐겁게 놀고 오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나 진짜 문어목욕탕 하다가 이 책을 보면 갑자기 B급 만화가 이렇게 씌워졌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휙 갔다가 오는 그 느낌이 되게 강하더라고. 그죠. 그래서 진짜 막 사실 뭐 우주로 가는 이야기들이 막 엄청 새롭지는 않잖아요. 근데 방방을 뛰다가 휙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 현실에서 바로 비현실로 휙 바뀌어지는 그 지점이나 저는 이제 이 책이 나왔을 때가 이게 딱 코로나 딱 시작될 때쯤? 근데 이 얘기를 만든 건 코로나 때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걸 만든다고 얘기를 먼저 들었었는데 그때는 그게 아니었는데 진짜 민지 작가가 좀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런 조금 앞선 걸 느끼는구나. 네네. 아. 그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따가 나를 봐 할 때도 하고 싶은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 목욕탕 때도 그 한부모 가정 아까 되게 자연스럽게 녹였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말하던 시기도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이런 주목을 한 발 앞서 촉을 이렇게 다. 네. 그리고 코끼리 미용실도 이제 자기주도적인 삶을 아이들이 못 산다고 해갖고 나다움을 찾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아질 때 딱 코끼리 미용실이 나와갖고 내 스스로 내 머리 모양을 정하고 내가 즐겁게 이렇게 뭔가 삶을 살아가는 소녀가 딱 등장했고 방방도 이때 이제 막 그 코로나 딱 이제 조금 심해져가지고 사람들이 외출을 이제 못하게 되고 학교가 아마 못 갔을 때쯤일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진짜 심심해할 때 딱 이 책이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놀자 하고서는. 그래서 그런 시점에 딱 이야기를 되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낸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막 이렇게 내려와요? 내용이? 그냥 같은 그냥 시대를 살면서 저도 고민하고 있는 게 그냥 우연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고민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이게 내용으로 이야기가 맞아요. 딱 성립이 되게끔 정리가 된달까?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오나요? 내가 이걸 너무 궁금해 이렇게 해보고 싶어 그러면 착착착착착 이렇게 되나요? 아니, 재밌겠다 하고 시작하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야, 천상 이야기꾼이구만. 이야기꾼이네요. 부럽네요. 그래서 그때쯤에 이제 뭔가 놀고 싶은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이렇게 정말 이건 실컷 놀아보는 이야기잖아요. 그야말로 그냥 뭐 서사적으로 막 엄청 충실하기보다는 그냥 정말 놀아보자 이런 놀이의 이미지를 완전 극대화시킨 그림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때쯤에 진짜 어린이들이 되게 반가워하고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는 막 자기들도 이제 추억이 생긴 거예요. 막 원래 나도 방방 좋아했었는데 방방 타고 재밌게 놀았었는데 근데 이제 못 노는 시점에서 대신 이제 놀아주는 이야기 한번 놀아볼래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심심의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진짜 자기가 돼버리니까 그거를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맞아. 그래서 사실 이 책 나오기 바로 직전이었나 직후였나 이각규 작가도 무슨 방방이라고 뭐가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 저는 제 이 책 전에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트렌디하게 뭔가 그 소재가 딱 떠오를 때가 있는 것 같아. 그 민지 작가님이 딱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하는 감이 있구나. 저도 방방 있어요. 유상철의 방방 그 트램폴린이잖아요 영어로. 그 있어요. 다이어트용 유상철이 만든 방방집이 있어요. 유상철이 누구야? 축구 선수? 아 진짜? 10년 전에 갖고 있었습니다. 아니 은근히 나보다 옛날 얘기 더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요 비슷한 세대라고 했는데 진짜 아니 근데 조금 상상의 자기 검열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스타일인 것 같아. 뭘 생각하는 연상할 때 검열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 이건 왠지 말이 안 될 것 같아 라던가 아니야 막 이렇게 뭔가 되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 확신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가면 재밌겠다라고 막 이렇게 쫓아가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달까? 저는 그게 약간 어린이적 시각이라고 보는데 왜 애들이 그 자기 상상의 검열 같은 거 그렇게 심하게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궁금해서 물어본 적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애들처럼 생각을 하냐. 그게 약간 비결이 있나 싶었는데 그냥 그게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들처럼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재밌어서 하는 거라는 말을 딱 하길래 아, 그 말이 정답이겠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과하게 어린이인 척 해가지고 되게 부담스러운 작품들이 있잖아요. 너무 애들을 또 유치하게 보고 이렇게 유치하게 담아내는 경우는 좀 뭐 이렇게까지라는 경우가 있는데 좀 그렇게 담아내지 않아서 그게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었는데 그냥 자기가 정말 재밌는 게 너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문어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입김이 좀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 멋대로 했어? 아니 물론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야기는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게 좀 분명히 있었고 또 막 맷집이 세다고도 하셨어요. 아니, 목욕탕이 사실 그 진짜 향수 그림책이 될 수도 있다는 말도 하셔가지고 아예 컨셉을 바꿔보면 어떻겠냐는 권유도 있었거든요. 또 근데 저는 여기에 꽂히면 또 해야 돼서 이게 저한테 재밌으면 또 어떤 한 사람이 재밌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모두가 좋아할 수 없으니까 나는 내가 재미있는 걸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항상 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용실에서 느꼈었던 서사의 흐름은 좀 절제되어 있고 뭔가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아이적 상상이라고 얘기할까? 뭔가 앞뒤가 맞아야 된다거나 이런 게 없이 계산이 그렇게 많이 없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루트도 다음번으로 넘어갈 때 앞뒤가 꼭 맞아야지 다음 단계가 들어가고 이런 느낌이 좀 덜 난달까? 좀 자유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문어는 좀 더 정리돼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온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는 아무래도 어떤 과정 중에 문어는 그쵸. 만들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 같고, 이거는 과정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편집부랑 같이 뭐 의논을 하더라도 민지 씨의 자유로움이 더 많이 들어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차이가 나나? 근데 방방도 그랬을 것 같아. 문어목욕탕은 진짜 상상마당 과정. 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또 도와주셨고 걷어내는 작업이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머리가 뭐 잘려지는데 코끼리 급 상아로 상아로 이렇게 잘라낸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새롭게 왔거든요. 자르는 과정이라던가 뭐 이렇게 뭐지 머리카락을 이렇게 막 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 선생들의 입김이 들어가면 뭐가 말이 안 되네 뒤에서 뭐 이리기 뒤로 넘어갔을 때 이게 왜 여기에서 꼭 피해야 되느냐 뭐 왜 얘네들은 왜 뭐 하고 있는 거냐 얘네들이 뭐 시선이 좀 더 이쪽으로 뭐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더 작게 그려라 뭐가 나 그렇게 뭐가 말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흔적이 좀 많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더 자유로워요. 자유로운 대신에 헤매게끔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냥 어른으로 보면 헷갈리는데 애들은 마냥 즐거워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그 관계를 막 그렇게 쫓아가면서 생각할 건 아니니까. 저도 이제 그림책을 한 권씩 더 만들어가면서 그 전작을 보면서 아쉬운 게 있잖아요. 더 많이 알게 될수록 보이는 게 있는데, 근데 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고,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책에서 하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방방은 정말 심심했었나 보다. 민지 작가님. 아, 맞아요. 되게 심심한 날 생각했던 이야기. 다 자기 얘기예요. 뭐 그렇겠지. 근데 왜냐면 다른 책에 비해서 텐션이 되게 높아. 맞아요. 텐션이 높다는 거는 본인이 재미가 없었다는 텐션을 일부러 높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왜냐면 다른 책에 비해서 되게 과해. 이야기가. 내가 전에도 한번 만나봤지만 그렇게 과한 성격은 아니고 그때 BIB 그 할 때 약간 위기가 있었어. KBBY에서 무슨 일정을 이제 조율해서 거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 젊은 작가들을 뭐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신청이 늦었던 거야. 놓친 거야. 그거를. 근데 그걸 모르고 신청을 넣었다가 우리 신청 끝났어. 근데 우리는 이미 가기로 했는데. 이미 이쪽에다가 다, 민지 씨 다 컨택 끝났는데, 최민지 작가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때 나는 잊어지지가 않아. 저 영어학원 등록했는데요. 그 BIB 가려고 영어학원을 등록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가서 자기 책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아, 그래요? 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 그거는 되게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면들이 진짜. 그래서 되게 적극적이고 단숨에 이렇게 빼는 그 실행력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때 깜짝 놀랐어. 보통 있잖아. 저쪽 작가님도 약간 이 세계에 있는 작가님들하고 틀린데 이 그림책 바닥의 작가님들은 이렇게 늘 항상 고개가 살짝 떨어져 있고 시선이 약간 자신감이 별로 없고 늘 뭔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막 고르다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가는 경우 되게 많아요. 단숨 쏙 빼시는 분들은 좀 나이든 선생님이나 근데 너무 활기차가지고 깜짝 놀랐어. 그리고 항상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또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되게 중요하지. 내가 나 여기서 맨날 잔소리하거든 또 애들한테. 얘들아 ABCD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막 이러면서 내 작품 설명하는 정도만 영어를 좀 하자 막. 근데 이미 막 그렇게 해서 한다고 그래서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대단하다. 그때 컨택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볼로냐 안 갔어요 그때? 이거 과정 끝나고? 갔어요.
아, 갔어요? 네. 그때는 영어 공부는 안 하고? 네, 그때는 이 한 권을 만드느라 모든 힘을 쏟고 있었기 때문에 영어까지는 제가 못했어요. 그래도 그 얘기 해주세요. 그 일본어 버전. 아, 일본어 버전. 왜? 왜요? 일본어를 좀 하는구나. 아니요. 친구가 도와줘서 이제 문어 목욕탕이니까 목욕탕이 사실 서양 쪽은 아니잖아요. 문화가.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일본어 판도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서 원래 영어판, 국문판 하나씩 가져가야 되는데 전 세 권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일본 출판사에 80장의 드립 이뤘는데 고단샤라에 가서 고단샤? 고단샤는 좀 그렇죠. 근데 그때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막 유명한 데 일단 가서 보여주고. 야, 대단하다. 일단은 거절당했을 거 아니야. 미팅은 했어요? 우연히 지은 선생님이 근처에 지나가다가 막 소개 대신 해주시고 막 이랬는데 연락해주겠다고 하고 연락이 안 왔어요. 그 연락해주겠다는 대답을 얻었네. 그러니까요. 대꾸도 안 해, 걔네들. 지은쌤이 계셔가지고 그때. 아, 재밌네. 저는 그 생각은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도 그래서 정말 그 버전이 있는 거예요. 일본어판 버전이에요. 타코노 오후로야, 그러면? 맞아요. 타코노. 타코 온센? 온센. 타코 온센도 되게 귀엽다. 그러게. 아, 일본 친구도 되게 좋아했을 것 같은데. 저도. 약간 문화가 틀려가지고, 목욕하는 문화가. 그니까. 그래서 일본어판 가져갔는데, 아, 일본 출판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지금도 별로 안 많아. 그래요? 그래서 보여주진 못했어요, 많이. 생각보다. 나오는 데만 나오고. 사실은 일본은 그냥 에이전시 통해서 들어가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 현장에서 만나서 하는 것보다. 근데 일본 자체가 이제 때밀이 과정이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또.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어서. 근데 일본 출판사가 한국 책을 내주기도 하나요? 그럼. 꽤 있어. 쉽지 않다고 들어가지고. 맞아요. 그때 고단샤는 막 저희 거만 하고 있다 이렇게 했던 것 같고. 네. 고단샤는 아예 관심 없어요. 왜냐면 고단샤는 만화를 전 세계에 출하고 사실 우리나라로 보면은 김영사급 대기업이어가지고 골랐어요. 그냥 있길래 갔어요. 아, 일본 출판사다. 대단하다. 근데 나는 그럴 수 있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만들어냈으니까 또 한 권의 어떤 일본어 너미도 있으니까 이게 되게 멋있죠. 뭐랄까, 나이 되면 지금의 그게 그대로 살아있었으면 좋겠어. 그 얘기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한 이때쯤부터 이제 책방을 하고 있어서 계속 이제 민지 작가의 책을 책방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마법의 방방만 해도 그림이 이제 조금씩 달라지니까 뭔가 벌써 아쉬워. 변하지 마, 최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와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를 봐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너무 변했다고. 너무 변했다고 하면서 아쉬워하기도 하더라고요. 약간. 근데 그건 이제 그림적인 거였어요. 그림적인. 근데 저는 같고. 작가 입장에서 좀 날 것 같은 느낌은 저희는 못 내거든요. 이제 이게 되게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서 그 마음을 이해해요. 독자분들이 이거를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톤을 얘기하는 거죠. 이 톤. 맞아. 네, 누구나 다 처음은 있고 그 이수지 작가도 첫 권을 보면 얼굴아 그럴 때가 있어. 그 어법이나 이런 게 이제 그때 잘 모르고 막 그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색하고 되게 막 힘든. 누구나 첫 권은 다 어색하고 힘든 것 같아. 완성돼서 나오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그걸 또 본인이 즐기는 것 같고. 나는 나레바를 좀 소개를 할까요? 네. 마법의 방방을 떠나서 마법의 방방은 지금 현재 네 권 중에는 내가 생각할 때 약간 그냥 브릿지 같은 그런 느낌이야. 뭔가 작품으로서 뭔가 탁 찍는다기보다 나레바를 위한 여정. 어서 소개해주세요. 네. 궁금합니다. 네. 왜냐면 이 책을 보면서 이 미용실이랑 코끼리 미용실이랑 문어 목욕탕이랑 요 세 권을 통해서 아까 이제 그림으로 봤을 때는 머리카락이 되게 많이 눈에 띈다고 그랬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애들 감정 부분이 외로움이나 또 다른 그 불안 요소들이 조금씩 그 내재되어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서 특히 이 나레바는 아예 대놓고 증폭을 시킨 내용인 거죠. 친구 관계이긴 하나 보면서 설정 자체를 되게 독특하게 하는구나. 어쨌든 책을 좋아하는 두 친구가 만났어요. 그리고 이게 약간 실제 모델이 있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그렇진 아. 않고. 근데 캐릭터를 좀 두 아이를 봤을 때 되게 다른 느낌을 주고 싶어서 처음에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 빨간 옷을 입은 애와 여기에서 이제 이름이 나오지 않으니까 빨간 옷을 입은 애와 초록색 옷을 입은 애로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하면 초록색 옷을 입은 애와 빨간 애가 친구가 되었는데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나와요. 친구가 되었지만 이제 사실 발견에 이제 묘미가 있잖아요. 그쵸. 쟤는 되게 엉뚱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뭔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고 제가 막 옷 되게 이상한데? 라고 했는데 사실은 행운을 찾는다거나 또 이거 되게 재밌었어. 이런 친구들 있잖아. 얼굴 표정을 딱 보면 기분 나쁜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웃고 있어. 살짝 눈웃음이 느껴지는 그게 그냥 겉핥기 보는 관계는 발견할 수가 없죠. 없잖아요. 근데 그런 지점들을 발견해 나가는 거를 친구 관계라고 민지 씨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이런 면에서는 글을 되게 많이 읽은 친구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알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맞아 맞아 그게 친구 관계지 맞아 맞아 그렇게 발견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사실 글 안에서 친구를 다른 면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에세이나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오히려 이거를 애들 내용에 적용을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이거를 말로 하기 전에 잘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작가들도 되게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이런 면을 되게 재미있게 잘 보여줬다. 특히 난 노래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아 모르는 점이 있었네. 근데 실제로 머리를 들쳐서 점을 발견하는 거 보여주면서 아 그림책을 이제 그림을 그림을 활용하면서 이제 가기 시작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 아이의 좀 어려운 점들을 이 친구가 조금씩 느껴간다라는 내용이에요. 뒤에 보면은 가정 불화에서 아이가 소외감을 느끼는 많이 마음이 약해지는 그 순간에도 내가 있어. 내가 네 친구야. 근데 실제로 이런 케이스는 아니었지만 살다 보면 친구가 되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되게 친한 친구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친구가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한참 어려울 때 내가 너를 보고 있어라는 문학적인 말은 아니지만 내가 너의 편이 돼줄게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정말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이 친구 관계를 그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고 저는 이 부분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여러 관계들이 다 마주보고 있잖아요. 나 이거 되게 재밌었어. 얘가 공원에서 이제 둘이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글 없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의 모든 대상이 다 서로를 마주보고 있어. 그래서 찾아보면 약간 동선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애도 있어. 여기 얘는 좀 뒷모습 요 친구랑 뭐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던가 되게 막 찾아야 돼. 그런 게 되게 재미있고 마주보지 않는 나랑 마주보고 있는 애도 있어. 아 그러네요. 독자라. 저 쟤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귀여워. 근데 머리카락 봐. 또 감정을 드러내고 있어. 아마 이런 그런 부분들을 찾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얘는 누구랑 마주보고 있지? 그리고 책에서 이제 서로 마주보는 눈동자 안에 귀여워. 그 모습을 드러낸 게 이게 애들이 말을 못해도 가끔 발견하는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장면을 보고 나서 자기 친구의 눈 속에 자기를 발견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좀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나를 봐. 우리 내일도 또 보자. 내일도 보자. 라고 하면서 끝나는데 정말 공감이 많이 되고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어른으로서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아이들이 발견해 가야 되는 부분도 같이 좀 들어가 있어서 문어목욕탕에서 처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했겠지만 그 날 것의 어떤 자연스러움을 이제 떠나서 이 어법을 좀 이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림책 책장을 넘기면서 그림과 함께 보여주려고 하는 거 그리고 드로잉 실력이 늘었어. 특히 나 이거 딱 보면서 여기 춤추는 남자 면지에 나오거든. 이 남자 모션을 딱 보면서 아 작게 그렸는데 힙과 대퇴부와 이 종아리와 대퇴부까지 이 고개 드는 이 각도까지 딱 보면서 많이 늘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 진짜로 그게 사실은 선의 묘미가 되게 많이 느는 거거든요. 진짜 지금 열심히 그리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뭐 이 책을 그린 게 1년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지금 얼마나 또 많이 들었겠어. 다음 책 언제 나오나요? 근데 그림이 지금 자기 얘기랑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민지 작가님도 자기를 발견해 가겠지. 책을 만들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조금씩 발견해 가면서 이야기를 끄집어낼 텐데 자기의 스토리텔링을 하는 작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 어떤 얘기를 내놓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고 기대가 되는. 근데 아까 막 제가 시력? 그러니까 그걸 되게 잘 잡는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사실 이제 보고 발견하는 것에 대한 행위인데 제가 이제 엊그제 만나서 뭐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나온 거지만은 우리가 보는 게 원래는 자연스러웠는데 지금은 사실 이 아래로 못 보잖아요. 그치. 눈 아래로. 그것도 되게 그 시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도 이게 또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러니까, 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스크 쓸 때 했나? 그쵸? 코로나 터지고 작업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그 전부터 그 있었던 거예요? 더미북은 문어목욕탕을 만드는 시기에 첫 더미가 있었고요. 야, 그거를 그때 폭발했구나. 이미 그 작가들의 서랍 안에 들어 있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두 명의 서사로 다시 만든 거는 좀 늦게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이게 두 명이 서로를 보는 게 이 작업에서 중요하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좀 더 캐릭터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고 갔어요. 잘했네. 진짜 영리하다. 그때 이미 한 10개 이상의 이야기들이 준비가 돼 있었어요? 문어목욕탕 할 때? 네. 항상 더미북은 계속 만들고는 있는데 이제 그중에서 내가 이 책의 다음 책으로 어떤 작업을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법의 방방도 그래서 이때 그림책의 물성에 대해 관심이 처음 생기는 거예요. 사실 코끼리 미용실까지는 좀 더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그림책이 어떤 장르인지를 좀 알게 되니까 되게 수직적으로 있는 인물들이 튀어오르는 그런 이야기를 정해진 판형에서 하는 게 좀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런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던 책인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물성으로 넘어왔구나. 네, 그래서 방방이 저에게는 좀 그런 의미에서 그림책을 이해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그래서 다음 나를 봐에서도 멀리서 보고 가까이서 보는 그런 반복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림책 안에서 어떤 틀이 있지만 그거를 좀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야 영리해. 영리해. 열심히 공부해야겠네요. 그래서 나는 사실 이 책 보면서 이 가운데 갈림으로 좀 왔다 갔다 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얼핏 느꼈는데 그게 통일되어 있다라는 생각은 못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막 장치적으로 썼다라는 의식이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얘네 둘이 이렇게 딱 붙어 있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를 작가가 좀 생각 이런 거를 의식을 좀 했나 보다라는 정도? 근데 그게 막 장치적으로 정밀하게 쓰여 있다 막 이런 생각은 안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나는 가정 불화나 혼자 약간 소외되는 아이의 입장을 보여준 게 그런 쪽에 관심이 되게 많은가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런 뭐 질문을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최근에도 어쨌든 네 권 다 약간 혼자인 어린이가 주인공으로 나오니까 어떤 아이의 어려움에 관심이 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 잘 제가 의식하고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그런 공통점이 있구나 저도 이제 느끼게 되는 것 같고 약간 혼자 놀기를 좋아하는 친구 아니에요? 저요? 예, 그렇진 않아요? 그럴 때도 있고 또 필요할 때도 있고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게 되게 감정이 내밀하게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어쨌든 이 상황에 빙의하는 거잖아요. 이런 아이가 있다면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있을 거다. 그런 그 설정들이 본인의 모습은 아니더라도 본인 안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런 감정의 빙의를 되게 잘하고 진정성 있게 잘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좀 젊은 작가 치고는 발랄함이 좀 막 발랄하진 않지. 차분하죠. 이 내용 자체가 그런 내용들은 아니어가지고 차분한 친구구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방방은 텐션이 되게 다르다라고 느꼈다니까. 저는 그냥 막 코끼리 미용실도 그렇고 약간 이 친구가 막 볼 때랑 또 다르게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만화하는 분들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쓰는 거 되게 어렵지 않아 한다는데 저는 최민지 작가님한테도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책에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 항상 주변 부서사가 늘 존재를 하거든요. 보면은 문어도 아까 그 박물바다 안에서 노는 장면들 보면은 바다 안에 근데 문어만 여기도 있더라. 다 문어만의 캐릭터들이 다 있어요. 각자 자기들만의 어떤 서사를 조금씩 조금씩 갖고 있고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보이거든요. 이것도 막 뭔가 문어를 맞아 나 이거 봤어 뭘, 탔고 뭐. 네, 다 쓰고 있어요. 다 쓰고 있고 뭐 막 이런 걸 하고 있고 얘는 이런 애구나 얘는 이런 애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약간 이제 여기는 캐릭터적으로 느껴졌다면은 코끼리 미용실 같은 경우는 쥐를 눈여겨보셨나요? 나 약간 나 노예 같았어. 아르바이트생들. 아, 그래요? 코끼리의 노예인가? 노예. 근데 자기들끼리 엄청 뭔가를 하고 있어요. 여기 막 러브라인 맞아, 타고 맞아. 있고, 네. 이거 보셨어요? 여기 하트 그려져오고, 막 프로포즈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주변부 서사가 있는데, 이거를 그니까 저는 독자들을 만났을 때 보면은 어린이들은 이걸 진짜 잘 보는 거예요. 이런 주변에서, 네, 주변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니까 얘가 뭘 하고 있는지. 저희는 사실 큰 서사를 주로 보잖아요. 근데 어린이들은 항상 이렇게 얘가 뭘 보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고 있고, 되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거를 다 보고 있는데, 그때도 작가와 만나면 하면서 놀랐지만 다 예측하고 그리진 않았겠지만 자기만의 이렇게 숨겨놓는 장치들이 막 있더라고요. 항상 있는데 그걸 되게 어린이 친구들이 꼭 발견해 주는 것도 저는 좀 신기했어요. 그러면은 이 코끼리 때도 정말 작게 그린 것들을 또 하나의 이제 여기 안에 서사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끔 유도하는 것들이 있고 마법의 방방 같은 경우도 사실 주 서사는 이 방방. 빨간 모자를 쓴 어린이기는 하지만 여기 처음부터 여기 마을에 심심해 마을 사는 다 인물들이 있고 이 인물들에게도 다 사연이 있대요. 저는 이걸 예전에 다 정해놨다 그래가지고 이 왜 안 믿음인지 안 믿음의 서사가 그 캐릭터 서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서사를 가지고서 이걸 쓴 거지 그냥 얘네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되게 재밌었었어요. 그때 쟤네들로 뭐 또 뭔가 더 마을 뭐 구축하고 나오나요? 그러진 않고 저 혼자 이제 간직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북토크 때는 그런 얘기도 같이 하면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장면이 나오는 이 샷에서도 보면은 여기도 하나하나 진짜 다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어떤 요소들이 다 있거든요. 여기에 문어 목욕탕 친구다. 네, 맞아요. 이런 발견할 수 있는 요소들도 있고 여기 실제로 문어 목욕탕이랑 코끼리 미용실 이 마을 안에서도 이것도 등장하고 있고 아까 보니까 여기 마법의 방방에 보면 같이 우주로 날아갈 때 같이 날아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타조 같은 친구들이 또 나를 봐에도 나오더라고요. 무의식적으로 그리신 건가요? 네. 그거는 아까 보고 깜짝 놀랐어. 맞아. 타조가 또 나오네. 제가 좋아하나 봐요. 타조도 막 나오고 막 그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각각의 어떤 아까 대응까지 저는 생각은 못 해봤어요. 저는 여기 친구랑 여기 친구가 마주오고 있다는 거 몰라서 또 그 얘기를 해주셨을 때 되게 재밌었는데 그런 약간 주변부의 어떤 다른 이야기들 같은 거를 항상 이렇게 숨겨놓는데 그게 약간 의도가 있는지 아니면은 궁금했었어요 늘. 저도 그런 걸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주된 서사가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도 사실 삶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같이 그리면서 제가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어린이들은 되게 큰 어떤 것도 시원하게 보겠지만 내가 보기 편한 대상들을 보는 거를 더 좋아할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어른들보다 눈에 더 잘 들어와 이런 게. 그쵸.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게 작게 써진 글자들도 되게 많은데 그리고 막 달토끼 부분도 보면 달토끼 여법의 방방에선 달토끼들도 이런 장면에서도 굉장히 뭐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꼼꼼하게 잘 읽어내더라고요. 읽어내고 이런 거를 재밌어 하니까 이렇게 많이 집어넣은 소스라고 생각해요.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펜보다 붓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붓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 머리카락 같은 그런 느낌을 아예 몸의 움직임으로 더 잘 드러내주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처음 붓을 저때 써서 좀 생소하고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불편한 재료를 써보자 해서 썼는데 다행이네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계속 머리카락만 보여요. 머리카락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근데 저도 몰랐어요. 머리카락을 제가 그렇게 열심히 그리는지. 이렇게 한올 따놓고? 아니 이게 잠깐 지금 소름 돋았던 게 앞머리도 되게 세심하게 보통 그냥 길게 다 그려도 될 텐데 앞머리가 있었잖아요. 얘가. 앞머리도 이렇게 올려
좋네요. 얘네 장난 아니야. 얘 나를 봐에 나오는 애 둘 특히 이 밑으로 조그맣게 묶은 애 있잖아. 여기 머리 흔들리는 것도 그 몸짓에 비해서 진짜 머리카락에 들이는 정성이 되게 많아서 이건 뭘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사실은. 내가 별명을 붙였지. 머리카락 작가. 아, 그게 아까 말씀했던 그 별명이에요? 네. 근데 그 머리카락에 집착하는 작가들이 꽤 있어요. 그거에 재미를 느끼나 봐. 그래서 내가 이거 너무 머리카락이 너무 자세하게 들어간 경우가 있었거든. 이건 때 너무 부담스럽다, 이 머리카락이. 그래서 조금 더 덜 디테일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해서 좀 뭉개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덩어리감이 안 느껴질 정도로 한올한올 막 이 얼굴 덩어리에 비해서 너무 자세해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뭔가 성격을 보면 꼼꼼해. 그 한올한올 놓칠 수 없어. 막 이런 느낌? 전 엄청 덤벙대는데. 아, 그래? 안 그럴 거야. 아마 세심한 부분이 있을 거야. 안 그러면 이렇게 안 나와요. 보세요. 강아지. 저 강아지만 계속 봤거든요. 맞아. 강아지 계속 그쵸? 털 장난 아니야. 어떻게 보면 털 있는 대상을 훨씬 더 표현을 잘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털이 없는 밋밋한 대상보다 털이 있는 캐릭터를 내가 그려낼 때 훨씬 역동적이고 근데 좀 힘들긴 하겠지. 왜냐면 한올한올 그려야 되니까. 여기 몰랐네요. 여기 털. 맞아요. 그런 친구들도 다 털을 한올한올 되게 잘 살려가지고 그려놨어요. 여기 가족들도 했었어요. 봐. 그렇죠. 마지막 돌아가는 길에 엄마 머리카락이 너무 예뻐. 털만 이제 그려보는 걸로. 그러네. 비달 샀음. 아, 그 차홍이네. 심지어 면지에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거 되게 시원시원하게. 좋았어요. 기분 좋게. 그러게요. 진짜 나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너무 확 기분이 확 좋아지네요. 뭔가 이렇게 정갈하게 따온 머리로. 그리고 민지 씨. 또 이렇게 머리가 긴 원래 되게 다 거의 긴 스타일로 다니지 않았어요? 네, 근데 문어목탕 내고 나서 잘랐었어요 단발로. 아 그래서 이게 나왔나? 그러니까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긴 머리가 자꾸 의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 모습에서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이제 머리에 많이 신경을 쓴다라는 그 의미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코끼리 미용실 하고 나서 미용실을 자주 가게 되는 거예요.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에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서. 아니, 내 안에 욕망이 있었던 거야. 내 안에. 원래 좋아하는데 그 핑계를 대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긴 머리를 많이 그리는 거는 본인이 머리의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 그리고 긴 머리가 많아 절대적으로 캐릭터에 긴 머리들이 많아서 신경을 되게 많이 쓰나 보다. 재미있네. 근데 마법의 방방은 좀 그게 결이 조금 다르게 다르죠. 느껴지고 재료도 다르니까 좀 더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뭔가 나올 책이 서사가 더 짜임새가 있나요? 지금 이제 이 다음으로 나올 책은 글 없는 그림책에 관심이 생겨서 지금 해보고 있어요. 글 없는 그림책이 더 촘촘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어렵기도 하고 서사가 뭐라고 해야 되죠? 탄탄? 결국 그것도 서사가 탄탄해야 그림으로 그걸 느껴지게끔 만들 수 있는 거는 결국 진짜 그 중심 서사가 탄탄해야만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글을 주로 써왔던 입장에서 글 없는 그림책을 선택을 했을 때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나요? 이 다음 책으로 제가 어쨌든 그림책을 하고 있으니까 그림책 장르에서 그 말이 없이 그림으로만 이야기하는 장르에 좀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도전이죠. 나름의 도전이기도 근데 하고. 사실 글에 더 장점이 있는 작가잖아요. 근데 서사 저는, 자체도 네네. 장점이 있지만 글이 표현해내는 이 글의 어떤 맛깔스러움이 남다른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쏙 빼고 그 단어에서 주는 미감이 아니라 단어가 표현해내는 어떤 대상으로 내가 그 미감을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글 없는 그림책일 수 있는데 네. 민지 작가님이 그걸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한 어떤 그림책 장르 안에서의 생각이었나요? 아니면 좀 다른 이면이 있었는지. 시작할 때는 사실 이걸 글이 없이 해봐야지는 아니었고 그냥 첫 장면을 그렸는데
그 더미를 만들면서 글이 없는 거예요, 우연히. 근데 글이 없이 가능한 이야기구나 싶어서 그거를 그대로 보여드렸어요. 그 오케이를 받고? 네. 열심히 몇 페이지짜리예요? 아직 이제 더 줄이고 있는 상태예요. 완성은 아니고. 네. 줄이고 있는 상태라니까 지금 한 좀 7, 80페이지 가 있나 보다. 이제는 그걸 알아서 처음부터 그림책 분량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대돼요. 네. 근데 궁금해요. 저희 지난번에 그 하반기 그림책 할 때 약간 요즘에 추세는 면이 많은 다 그때 우리 70페이지 이상 네, 아니었어? 네. 거의 70페이지 이상의 그림책들을 다 꼽아서 이제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우연히도 아까 이제 처음에 그렇게 해봤다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림책의 보통의 꼴에 맞춰서 이야기를 구성하고 만들어 왔으니까 다시 맨 처음처럼 좀 긴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것도 궁금해져요. 압축시키지 않고 아까 우리가 계속 함의 얘기를 했지만 압축시키지 않고 또 더 이렇게 드러내는 서사는 어떤 식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두 가지를 나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문어목욕탕 초안을 전혀 못 봤기 때문에 뭐라고 내가 그냥 예상만 하는 건데 그게 페이지가 아마 많았던 거는 화면 구성을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 나열되는 식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면서 이 얘기들이 그림과 이렇게 아마 합체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을 거란 생각하거든요. 이거 얼마나 사실 이거 페이지가 많아요. 네. 페이지가 이렇게 막 짧은 게 아니에요. 근데 서사가 전혀 지겹지 않으면서 끊어주고 이어가고 끊어주고 이어가고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페이지를 넘기는 그 과정이 되게 자연스럽게 잘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글을 빼가지고 서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민지 작가님이 되게 이걸 알아. 페이지를 넘기면서 어떤 호흡을 느껴야 되는지 그 편집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마냥 그렇게 서사에 맞추지 않게 길게 하겠다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어떤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민지 작가님한테 좀 기대하고 싶은 게 이 친구가 서사를 되게 잘 다루는 작가이기 때문에 그 내밀한 서사가 잘 펼쳐지는 내용 그러니까 남들은 복잡해서 너무 이건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림책으로 저 친구가 만약에 서사를 다루게 되면 어떨까라는 좀 기대를 하게 돼요. 오히려 사람들은 보통 그런 서사를 보면 글로 막 쓰면 이거는 동화책이지 혹은 이건 소설이지 이건 그림책으로 안 돼. 라고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림책으로 왜 안 돼? 될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유명하신 디렉터도 어떤 내용을 보고 거대 서사긴 했는데 근데 그거 절대 그림책 안 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 단언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단언에 작가가 꼬리를 확 내렸어. 신인 작가이기도 하고 내리면서 그게 이제 정체가 막 되어 있는 것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민지 작가님이 한번 그걸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런 서사도 하이라키가 되게 많고 설정이 되게 많아도 이게 그림책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림이 그걸 수용할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게 계산이 또 되는 사람들은 안 돼!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어딨어. 근데 또 막 양철곰이나 0947? 사실 이기훈 작가님이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럼 거대 서사. 아니요, 거대, 그 자기는 거대 서사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관계들도 훨씬 내밀하게 잘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관심이 가질 만한 나이는 아니야. 너무나 큰 거대 서사. 그림책으로도 되게 이렇게 할 수 있구나가 되게 신기했던 작업이어서. 근데 이건 뭐 다른 얘기지만 그림에 너무 경도되는 그림책은 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가고 싶어도 제가 할 수 있는 분야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막 표현해주고 싶은 부분이 이미지로 경도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그려내기 위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다 보면 욕심을 낼 때가 있거든요. 그 영화를 만들거나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도 이 장면을 내가 뽑고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른 것들을 있거든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그렇게 가다 보면 중언부언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덧붙여지는 게 너무 많고 전 또 그런 욕심이 너무 없어서 제가 그게 아쉬울 때가 있어요. 아 이걸 위해서 뭔가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멋있는 그런 장면이 하나쯤 있으면 좋을 텐데 저는 그냥
이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걸 항상 목표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실 우리 선배들 있잖아요. 한 20년 전쯤 선배들은 너무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심지어는 미대 안에서도 막 촉망받는 앞으로의 어떤 회화가 막 이렇게 될 거야 그랬는데 그림책 작가로 오신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림 조금만 못 그려도 득달같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와 뭐 이렇게 하는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콤플렉스를 유발시킬 정도로 너무 쫄리게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2000년도 초반 정도에. 다행이에요. 그때 아니어서 지금은 그런 분위기도 아니지만 사실 그때 그 선생님들이 학생을 가르치면서 지금도 약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향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지금 젊은 친구들을 가르치시면서도 그런 경향을 하는 게 있기는 해요. 뭐 없어질 수는 없죠. 근데 중요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림이라는 거는 현실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말도 틀린 거는 아니지만 그 많은 선배들이 우리 이 그림책 예, 진입을 하면서 그 쫄리면서 막 오는 그거에 내가 그 이야기 길을 막 마음을 잃고 막 헤매는 기간들이 있었어요. 혹시라도 민지 씨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그렇게 내가 그림에 어떤 욕심을 가졌는데 그 서사에 앞서는 그 욕심은 안 내도 될 것 같아. 이미 성장하고 있거든. 계속. 뭐 재능이 없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충분히 이 물성과 이미지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의 완성도를 생각하지 남과 비교한 완성도는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네 권을 보면서. 내 길을 가라. 그렇죠. 난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 근데 왠지 주변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저도 문어 목욕탕 처음에 나왔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완성도가 막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림책 바닥에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미 그런 트렌드가 막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민지 씨가 잘 성장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존감을 잃지 말고 본인의 길을 잘 가면 되고 본인의 장점에 맞춰서 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난 지금 다섯 권이 작업이 되고 있대. 너무 기쁘네. 지금 또 하고 궁금해요. 있다는 게. 언제 나오나 기다릴 것 같아요. 5년 내내. 지금 한 3년, 4년어치가 지금 이제 적재가 돼 있는 거죠? 더 빨라지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를 봐도 그렇고 더미는 한참 전에 나온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출판사의 사정도 있고 또 저는 계약은 1년 전에 했는데 지금 작업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게 항상 좀 저한테는 고민이에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계속 바뀌는 것 같고 계약된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고 하는 게 작가들이 약간 그런 유격이 있는 것 같아. 그걸로 고민하는 왜냐면 근데 이야기가 진화해 간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야기가 사라지기도 하고 중간에 사라지면 너무 힘드실 겠다. 근데 그게 완전히 그냥 그 묻혀서 가루가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사실은 떠오르는데 약간 민지 씨보다 그래도 조금 오래 산 입장에서 보면 그게 나중에 다시 자연스럽게 반죽이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안의 이야기들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젊은 친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호흡이 빠른 거지. 빨리 이뤄내고 싶다기보다 지금 그 호흡을 마치 내지 못하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불안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나고 보면 모든 이야기나 모든 것들은 다 때가 있는 거고 그 때가 내가 생각한 때는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꺼내져야 그 때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적절한 때를 잘 타고 났어요. 그 호흡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내가 생각하는 호흡이랑 세상이 돌아가는 호흡은 좀 다르고 또 내 안의 호흡이 달라지는 거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이게 막 그때는 열망이 됐었는데 몇 개월 지나거나 혹은 1년 정도 지체하다 보면 바뀔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바뀌는 거를 같이 맞춰갈 수 있는 출판사와 편집자와 동료들이 되게 중요한 거지 나는 내 안에 되게 충실하면 될 것 같거든요. 작가들은. 그거 너무 안타까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변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그냥 변하는 거를 너무 이렇게 막 의식하고 빨리 나와야 되는데 막 이런 거보다는
이거는 분명히 지금 딱 들어서 되게 적기인 것 같지만 이거는 이거의 타이밍이 있다라고 늘 생각을 하면 그래서 권윤석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 일하는 사람들인가? 이 뭐죠? 그 길벗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아, 네. 알아요. 응. 일에 관련된 응, 맞아요. 거. 응. 그거 12년인가 걸렸다고 그랬어요. 네? 12년이요? 그때 막 아이디어를 딱 생각이 났을 때 맞아 이게 필요해 이렇게 가야지 라고 했는데 그때 막상 이렇게 엮으려니까 잘 되지가 않고 그게 계속 의식이 있으니까 계속 생각을 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와, 12년을. 그리고 그림도 문제였다라고 했었어요. 그림을 어떻게 해야 할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원화 보면서 뭐 그런 얘기들을 막 나눴던 것 같아요. 좀 보면서, 아, 이야기는 내가 준비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준비가 돼서 내가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어떤 그 타이밍이 딱 맞아야 이게 나오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뭐 잘 맞아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타이밍이 딱딱 적기에. 근데 지금 본인은 되게 빠른 거야. 그러니까 앞서가 생각이 앞서가 있죠. 나도 민지 씨 나이 또래에 소설가가 되겠다고 막 이것저것 막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민지 씨 말도 못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뭔가 하겠지 막 이러면서 지금 와서 뭐 잘 준비됐어 뭘 해볼까 근데 딱 안 꺼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확실히 이렇게 뭔가 반짝반짝하고 이야기가 생각이 날 때 많이 해놓으면 막 세상에 이리저리 치고 뭐 바쁘고 뭐 하다가 꺼내볼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꺼내볼 수 있는 게 없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맞아요. 원래 이거 하나를 할 때 여러 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곁다리로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맞아요. 그게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그냥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게 이거 할 때 뭔가 다른 것도 막 더 이렇게 유혹이죠. 그렇게 생각나는 것도 다 적어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한 7분밖에 안 남았는데 나 그거 물어보고 싶었거든. 애들하고 무슨 놀이 하냐고. 네. 저는 책마다 좀 독후 활동이 다른데 문어목욕탕은 다 읽고 나서 내가 만들고 싶은 목욕탕을 검은색 도화지에 표현을 해요. 나만의 먹물탕? 각자 좋아하는 동물로 뭐 기린 목욕탕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코끼리 미용실은 자기가 헤어 디자이너가 되어서 원하는 머리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림으로? 아니면 그리고 그거를 가위로 자르던가 그러니까 보통 처음에는 긴 머리를 그리고 그거를 자르거나 이렇게 펜으로 돌돌 말면 이렇게 말리잖아요. 그리고 색깔을 또 칠하면서 염색을 시켜주거나 종이 인형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냥? 약간 종이 인형처럼 그리고 방방 행성에 가면 이제 원하는 곳으로 표지판이 전부 다르게 적혀 있는데 네. 가고 싶은 공간을 그 표지판에 쓰고 내가 도착한 곳을 그려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뛰는 모습을 그리는 분들도 있고 가고 싶은 곳을 보통 많이 그리는 것 같아요. 마법의 방방을 타고 가고 싶은 곳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독후 활동이 있고 나를 봐는 제가 만들었어요. 그 편지지를 출판사에서 또 제작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거랑 좀 관련 있는 활동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짝꿍을 그리라고 할 거예요. 처음에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짝꿍을 그려보라고 하고 이 책을 같이 읽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짝꿍을 관찰하라고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랑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게 있냐 좀 달라 보이는 점이 있냐 해서 그 다른 점을 아까 그렸던 그림 위에다가 다른 색깔로 그릴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두 가지 색이 되는 그림이 완성이 되고 내가 다르게 보는 점을 또 적어서 친구에게 편지 쓰기 활동을 하면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편지 쓰기 활동을 하려고 해요. 잘 모르는 애들끼리도 짝꿍이 돼서 그 활동을 하면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네. 갑자기 이렇게 뭔가 나도 너 이런 거 알아. 이러면서 되게 신기하네. 어른들하고도 그런 활동을 해요? 네, 어른들도 할 때도 있는데 나를 봐 독후 활동은 좀 어른들까지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활동은 조금씩 바꾸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어른이랑 할 때는 활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작업 과정을 좀 더 소개하기도 하고 다 다른 것 같아요. 애기들이랑 하면 인상적이었던 뭔가 반응, 리액션 이런 거 있어요? 항상 너무 인상적인 게 매번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마법의 방방으로 북토크를 했을 때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고 싶
같다고 어떤 어린이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어린이한테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데도 좀 사람이 있는 곳에 가고 싶어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좀 쉬고 싶다고 하는 어린이가 있어서 그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내 마음과 벌써?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제 마음과 같은. 벌써 세상을 알다. 근데 나도 아무도 없는 건 아닌데 뭔가 나를 귀찮게 하는 요소들을 다 딜리트 시키다 보면 혼자 남는 거야. 꼭 그 상황까지 가더라고, 끝까지. 가다가 에이 그래도 이러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 같아. 그 친구도 그 순간이었지 않았을까? 네네. 그래서 나도 그럴 때가 있다고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얘기를 많이 해요. 독후 활동을 같이 하면은 자기 얘기를 결국에 하게 되니까 한 명씩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약간 가정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 가정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특히 문어목욕탕으로 북토크를 할 때는 미리 그래서 엄마가 안 계신 어린이가 있을 수 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좀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이해를 하게 처음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책을 같이 읽을 때. 나는 애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그 끝엔 꼭 엄마 아빠가 싸웠어요. 이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맞아. 진실을 약간 삶에. 왜냐면 애들이 뭐가 재밌어? 뭐가 힘들어?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엄마 아빠랑 싸웠을 때요. 그게 제일 애들한테 극한 상황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서 내가 알고 싶지 않은 그 가정사. 가정사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더라고. 근데 애들이니까 자, 오늘 민지 씨를 떠들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떠들죠. 너무 막 이 작품에 대한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민지 작가님은 얘기를 잘 못한 게 내가 너무 진행이 좀 미숙했던 것 같아. 어땠어요? 저는 처음에 작가 소개할 때 제가 아닌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사실을 얘기해 주는데도 뭔가 듣는 게 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머리카락 이야기가 좀 흥미로웠습니다. 약간 의식적으로 들어가겠네요. 다음 작품에서도. 그러니까, 머리카락 털을, 작가니까. 털을 좀 열심히 그려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진짜 나도 인상적이었어요. 그 전까지 볼 때까지 저도 그렇게 의식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초대를 해놓고 작품을 자세히 보니까 약간 이게 왜 그러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물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서다람은? 저는 일단 실제로 이렇게 만나보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또 숨어있는 이야기들도 더 알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그 깨알 같은 이런 표현과 숨어있는 이런 강아지 표현, 뭐 동물 표현 이런 것들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봤었는데 하나하나 다 스토리가 있다고 딱 보고 이걸 보니까 또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길 잘했다. 잠만 자고 있었는데 애들은 좀 야외 활동도 좀 할까 봐요. 이렇게 좀 관찰도 하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목욕탕은 목욕하고 있는 그 주인공뿐만 아니라 주변 목욕하는 사람들을 좀 보면 볼수록 더 재미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우리 충기는 워낙 친한 친구니까 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나를바에 있는 대사로 저의 오늘의 소감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 나 이제 너를 잘 아는 것 같아. 아, 모르는 점이 있었잖아. 오늘 약간 이런 기분이랄까요? 그렇구만. 네, 더 잘 알게 되는 어떤 그런 딥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에 서로 그려주기 하면 되겠네요. 그 활동지를 해봐야겠네요. 저는 최민지 작가님 되게 이렇게 뜨문뜨문뜨문 보다가 사실 이제 작수사를 통해서 좀 같이 밥을 먹어보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고 또 초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계속 작품을 의식하고 보고 하다 보니까 좀 이 친구가 되게 신기하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젊은 되게 재기발랄한 작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렇게 약간 양파 양파 까듯이 뭔가 하나씩 나오는 느낌? 그런 면이 되게 느껴져서 앞으로도 또 기대도 되지만 앞으로도 또 어떤 알맹이들이 막 되게 사람들을 놀래고 내 마음을 막 흔들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네 권을 다 한 번에 얘기를 한 시간이 잘 없잖아요. 특히 나를 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네 권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소개해 주시니까 되게 저한테 의미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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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시간에
푸르륵 이렇게 봤는데 그래도 좀 저희만의 특성 있는 얘기들이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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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작수사는 또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 좀 맞추라고 합을. 예. 예.